레서 판다는 상대방을 위협할 때 뇌물을 번쩍대는 습관이 있다. 레서 판다는 네. 문제가 약간 쉬운 것 같아요. 뭔데요? 몸집이 커 보이게 하려고 앞발, 양 앞발을 이렇게 내가 양 앞발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역개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발. 정답. 앞발. 우와! 정답은 앞발을 드는 습관이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보시면 레서 판다가 귀엽게 앞발을 드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레서 판다는 깨무는 공격보다는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이렇게 앞발을 번쩍 들어서 날카로운 발톱을 보여주면서 앞에 있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